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경북은 고속도로가 아닌 동해 중부선 단선 전철화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영일만 대교 건설을 포함한 동해안 고속도로와 동해 중부선 복선 전철화 두 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 1973년 남해안고속도로가 완공됐지만 동해안에만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고 국토의 U자형 개발을 위해 영일만 대교 건설을 통한 동해안고속도로 연결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고속도로가 아닌 철도로 결정났고 이마저도 복선이 아닌 단선 전철로 결정되면서 교통 오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두 달 전 10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폐수처리업체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 연구원장 A씨 등 포스코 연구원 관계자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들은 고농도의 폐수를 처리업체에 맡기면서 유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지난해 11월 28일 부산에 있는 폐수처리업체의 수조에서 황화가스가 누출돼 작업자 3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10명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작업 안전 기준을 위반한 폐수처리업체 대표 B씨 등 2명도 입건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30호며 멸종 위기 1급인 수달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경주시 안강 현곡 지방도로 중 안강읍 대동리 지점에서 길이 90cm 크기의 수달이 차량에 치여 죽어 있는 것을 지나는 운전자가 발견했습니다. 형산 강변을 따라 난 이 지방도로에서는 연간 수십 건의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은 오는 3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정 선거에 대비해 선거 범죄 전담 수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은 대구 경북 선거관리위원회 지방경찰청에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조합장 선거 불법 행위자와 배우자까지 철저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조합 임직원의 선거 개입을 중점 단속할 계획인데 현재 11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이 이틀 남은 가운데 경북 사랑의 온도탑 100도가 조기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까지 148억 여원이 모여 목표 모금액의 98%를 달성했고 내일 기부 예정 금액까지 더하면 목표 모금액 152억 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전담 조사 인력을 활용해 청년 만족도 조사 그린콜을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시설공사와 물품 공급업체, 학교 급식과 현장 학습 계약업체, 방과 후 강사, 운동부 학부모 등이며 업무 처리 만족도와 개선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설 연휴를 맞아 관람객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경주박물관은 설날 다음 날인 2월 6일 오후 2시 떡국 시식과 떡매치기, 삼색 쌀강정 만들기 등의 민속 행사를 마련하고 설 연휴 기간 중 하루 두 차례 인기 애니메이션을 상영합니다. 경주시는 라돈 간이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이번 주부터 시행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라돈 간이 측정기 100여 대를 비치해 경주 시민 누구나 3일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기준 측정값은 4피코큐리 148 베크렐입니다. 지금까지 포항MBC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